아바냐바라밀. 네, 지금 이 한참 휴가철인데 제 기대보다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우리 보왕산매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남이 내 뜻대로 해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해줄 때에는 교만한 마음이 생기나니 남이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을 수행으로 삼으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남이 내 뜻대로 해주기를 바라지 말라는 그 마음 속에서 저는 첫 번째로 남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말자. 남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건 그걸 기대하지 말자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남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말자. 두 번째로 남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말자. 남이 옳으니 그러니 이런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남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말자. 뭐 저 사람은 몇 점이고 저 사람은 80점, 70점 이런 평가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남에 대해서 내가 오히려 내가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건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불교는 은근히 이기적인 종교다. 처음 들어보셨던가요? 아마 저하고 기본 교육을 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불교는 이기적인 종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 이타적인 것 같지만 그 이타적인 것이 자신에게 진정으로 이익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사실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뭐 예상보다 저는 많이 오셨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먼저 공지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끝나고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칠석 입제 날, 내일이 칠석기도 입제 날이잖아요. 칠석기도 입제 때는 복숭아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복숭아는 우리 불교보다는 저 도교에서, 도가에서 중시하는 과일이에요. 도가의 이상향이 이름이 뭡니까? 무릉도원이잖아요. 무릉도원. 무릉이라는 것은 지역 이름이고 도원은 바로 복숭아 동산이에요. 그래서 복숭아가 많이 재배되고 있는 그곳이 바로 무릉도원 도교의 이상향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복숭아는 생명력이고요.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불로장생을 상징해. 그래서 복숭아를 먹으면 어떤 복숭아 아주 영험 있는 복숭아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건 믿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불로장생. 어쨌든 좀 천천히 늙는다는 뜻이겠죠. 불로장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불로장생 여러분들 다들 건강하게 사셔야 되잖아요. 건강하게 무병장수하시라고 내일 오시는 분만 드립니다. 전달해 드리는 건 없습니다. 대신 누구 것 좀 하나 가져갈게요. 그건 안 됩니다. 여기에 딱 오신 분만. 물론 공양감 봉사, 뭐 밖에서 봉사하시는 분까지 합쳐서 우리 법회에 오신 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백중날에는 우리 백중 전날 우리는 회향 기도를 하잖아요. 백중 전날 8월 17일 회향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백중날 당일날도 한 번 더 기도를 하는 셈이에요. 백중날 당일날은 우리가 군부대로 방생법회를 갑니다. 군부대로 가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은 우리 스님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방생법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 젊은이들 피땀 흘려 우리나라를 지키는 젊은이들이 용기를 얻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방생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들이 우리들이 한번 거기 군부대를 방문함으로써 부처님 가르침에 인연을 맺는다면 그거야말로 최상의 방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백중날 군부대 포천 기갑 호국사에 방생법회를 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요. 그날 7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실 오전 중에는 군부대 장병들하고 같이 하는 시간. 근데 우리들처럼 법회를 길게 하거나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거기에 은근히 장병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법당에 찾아오는 장병들이 많아서 1부, 2부 법회를 한대요. 그래서 9시 반에 한 번, 10시 반에 한 번, 두 번에 나누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게 법회를 할 시간이 없어요. 짧게 하고, 우리들의 부처님 인연을 간단하게 맺고, 또 우리들이 제공하는 간식을 먹고, 그러면서 부처님과의 인연을 더욱 돈독히 하는 자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저는 최상의 공덕인 것 같아요. 최상의 공덕을 지우러 포천에 기갑호국사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우리가 오전에 실질적으로 기도가 안 돼요. 그냥 군인들하고 같이 법회를 하지만 아주 짧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도가 안 되어서 오후에 금강경 독송기도를 합니다. 금강경 독송기도를 하고 그걸 마치고 나서 밖에 나가서 소전의식을 할 거예요. 우리 여기에 지금 정성껏 모셔진 위패를 거기까지 모시고 가서 거기서 소전의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백중기도 입재하신 분들은 꼭 가셔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신다면 박수 한번.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지금 가시는 걸로 확보가 됐네요. 네, 세 번째로는 호법발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문 주제는 호법발언의 의미인데요. 호법발언 방법도 예전과는 약간 달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실행하시는 분은 아직까지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호법발언은 호법발언을 한 다음에 호법발언 신청서가 있습니다. 발언문이 있어요. 호흡발언 발언문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 이름을 쓰고 서원을 하고 그걸 종무소에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호흡발언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매달 호흡발언을 유지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부터 말씀드립니다. 저는 첫 번째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이 호법법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호법법회에 참여하고 나서 바로 종무소에 가서 저 오늘 호법법회에 참여했습니다. 또는 우리 요즘에는 호법법회 제1법회는 저 뒤에 자기 이름 쓰고 사인하는 곳이 있죠. 출석부를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 출석부에 제출하면 되겠네요. 거기 출석부에 이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름을 기재하시면 그건 저는 호법발언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호법발언 했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 또 바빠서 못 오시는 분,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경우는 이제 발언금을 내시면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저는 시간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실 수 있겠네요. 그런 분들은 유튜브에 댓글을 다시는 것도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댓글을 다신 분도 우리 호흡법회의 기도에 동참한 것이 되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역시 출석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달 호법 발언을 한 것으로 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법 발언의 의미, 이 법문은요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요.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조금씩 요약한 거예요. 이 법문은 1985년 9월 4일 큰 스님께서 호법법회 때 했던 법문. 상당히 깁니다. 상당히 긴 것을 중간중간 발췌하기도 하고 요약하기도 해서 지금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거의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씩 부연 설명할 것은 이것을 한 번씩 읽으면서 조금씩 부연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이 내용 자체에는 거의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호법발언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호법발언은 부처님의 원을 실현시키
실현시켜드리겠다는 발언이다. 부처님의 원을 실현시켜드리겠다는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부처님의 원.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스님은 누군지 아시죠? 광자덕자 큰 스님입니다. 혹시 새로 오신 분들이 큰 스님이 누구신가 하신 분이 계실까 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큰 스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최상의 소원, 최상의 발원, 우리 불자들이 진정으로 발원해야 될 것은 내가 부처님의 원을 실현시켜 드리겠다라는 발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처님의 원을 실현시켜 드리겠다. 그 발원이 최상의 발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부처님의 원은 뭐냐? 부처님의 원, 우리 전설에 따르면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시자마자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걸으시고 포효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일종의 그거의 소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천상천하 유아독조 삼계계고 아당안지. 지금 우리들에게 유용한 것은 바로 두 번째 원입니다. 삼계계고 아당안지. 삼계가 고통에 쌓여 있으니, 삼계가 모두 고통에 휩싸여 있으니 내가 이를 변안케 하리라. 이게 바로 부처님의 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불광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꼭 불광의 용어만은 아닙니다만 뭡니까? 불국토를 실현시키겠다는 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호도 외치잖아요.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더 있죠. 보현행원으로 불국 이루리 하잖아요. 바로 보현행원으로 불국 이루겠다는 그 발원이 바로 부처님의 원이에요. 부처님의 원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 이 세상 저 세상 모두 통틀어서 모든 중생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실현시켜 드리겠다는 발원, 그것이 바로 호법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부분, 부처님의 원을 실현시켜 드리겠다는 발언, 이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호법은 부처님의 정법을 수호한다는 뜻으로 발심 가운데서 최상의 발심이고 수행에 있어서도 마지막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 눈앞에 닥친 자신과 관계되는 소원을 세워서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 반해 부처님의 정법이 영원하기를, 부처님의 진리 광명이 온 누리에 넘쳐나기를, 일체 중생이 부처님의 무한 공덕 가운데에서 자제하기를 발언하는 불자는 성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불광은 호법발언, 내가 성불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법이 영원하기를, 부처님의 차비스러운 은덕이 일체 중생에게 넘쳐나기를 발언하는 참으로 위대한 정법의 원을 세운 정말 자랑스러운 호법법회입니다. 우리 호법법회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한국 불교의 새로운 태동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처님의 정법이 영원하기를, 부처님의 진리 광명이 온 누리에 넘쳐나기를, 일체 중생이 부처님의 무한 공덕 가운데에서 자제하기를, 일체 중생이 부처님의 무한 공덕 가운데에서 자제하기를, 바로 이렇게 발언하는 것이 진정한 호법 불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부처님의 원이 나를 통해서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호법 발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을 하신 분들은요 항상 행복합니다. 이런 발언을 하신 분, 우리들은 많은 경우 자기 개인적인 소원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소원이 뭡니까? 지금 학업성취기도 입제하신 분들은 내 자녀가 합격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내 자녀가 합격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녀가 합격하기를 바라는 분들의 경우 내 자녀가 합격이 안 되면 아, 내 소원이 성취되지 않았다라고 하고 실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의 원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이는, 내 자녀가 합격이 안 돼도 바로 실망하진 않습니다. 왜? 이번에 떨어졌다고 해서 계속해서 떨어지란 법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서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 의지가 더 굳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더 발전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큰 틀로 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평안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설사 내 아들이 떨어짐으로써 그러면 누군가가 대신 합격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크게 실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내 아들이 영원히 떨어지기를 바라는 건 아니겠죠. 네, 이번에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음에는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성공함으로써 진정으로 이 사회에 훌륭한 일꾼이 되기를 하기를 그렇게 바라면 된다는 것이죠. 바로 호법 발언을 진정으로 하시는 분들, 부처님의 원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분들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부살님께 제가 한번, 부살님 요즘 어떠십니까? 건강은 괜찮으시고 컨디션도 괜찮으십니까? 라고 한번 여쭤봤더니 그분의 대답이 그렇더라고요. 아,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봉사를 함으로써 보람을 찾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설사 조금 부족하더라도 늘 환희에 넘쳐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것이 진정한 호법 발언입니다. 그분은 사실상 우리가 건강이 살다 보면요, 좋아질 일이 많습니까? 건강이 나빠질 일이 많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시면 나빠질 일이 있잖아요. 조금씩 좋아졌다가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나빠지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본다면 건강 발언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사실상 100%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발언 하신 분들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늘 불만족스럽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발언은 개인적인 발언, 물론 그런 개인적인 발언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개인적인 발언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의 원력이 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실현되기를 바라는 그런 발언 속에서는 내가 봉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원력을 실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법회에 오는 것 자체가 원력을 실현하는 것이 돼요. 이렇게 법회를 옴으로써 우리 법회가 조금 활성화되잖아요. 그리고 법회 인원이 하나도 없어지면 사실 법회 진행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나 하나 한 명이 참석함으로써 이 법회가 유지되는 것 자체, 그 자체가 호법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보람을 삼는다면 내 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호법 발언을 한 이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 스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호법 발언은 부처님의 원을 희연시켜 드리겠다는 발언이다. 그 부처님의 원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삼계개구 아당 안지 또는 불국토 건설이다. 불국토 건설 한 번에 되진 않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법회에 참석하는 것 다 불국토 건설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겁니다. 내가 전법하는 것 불국토 건설에 기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법 발언 행자들은 바로 이렇게 법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이미 자신의 원을 실현시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것 자체로 여러분들은 이미 호법 발언 하셨다 라는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우리 큰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보내주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부처님께서, 우리 큰 스님께서 호법 발언에 있어서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행을 통한 믿음, 행을 통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불광의 신행활동은 철저하게 행 위주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대체로 우리 불광의 인연을 맺으신 지 오래된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큰 스님의 육성을 생각하시면서 한 번씩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대자대비, 부처님의 걸림없는 위실력,
대자 대비와 걸림없는 위실력의 부처님을 믿고 대자 대비와 무의 위실력의 근거에서 가르침을 행함으로써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그대로 성불의 행을 닦아가는 것입니다. 행을 주장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살을 말하고 보살도를 말하고 보현행원을 말하고 바람일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을 떠난 믿음, 자비,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행 하나에서 결론이 지어집니다. 행을 통해서야 올바른 지혜와 믿음이 확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할 때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여기에서 이 네 가지가 사실은 전부 실천에 해당합니다. 근데 굳이 우리가 나눈다면 이건 신해행 증에서 나온 거예요. 첫 번째로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로는 암이죠. 이해예요. 세 번째로는 행, 실천이고요. 네 번째로는 증득입니다. 그런데 우리 불광의 가치관에 따르면, 불광의 가르침에 따르면 행과 증은 하나예요. 실천 자체가 증득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광을 살자나 불광을 지키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광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 자체로 이미 증득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가르침을 실천하면 그 다음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이에요. 우리 선방에서도 우리 대중들이 오셨습니다만 선방 대중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참선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선방 대중들한테는 늘 이런 말씀이 같이 따라다닙니다. 오직 할 뿐이라는 말이 많아요. 오직 수행할 뿐이에요. 수행하면서 수행을 통해서 무슨 결과를 얻겠다, 과보를 얻겠다라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수행할 뿐입니다. 오직 수행할 뿐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행 자체로서 이미 거기에는 커다란 결실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천 속에 이미 증득이 들어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뭔가를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것이 되죠? 그때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참선하시는 분들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상기가 되고 어떤 분들은 눈에 핏줄이 터지고 또 어떤 분들은 뭐 허리가 불편해지거나 관절이 불편해지거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몸에 긴장을 쫙 풀면 오직 실천하겠다는 마음은 갖고 있겠지만 당연히 그런 원력은 갖고 있겠지만 그때 거기서 욕심을 빼게 됩니다. 욕심을 빼게 되면은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주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아주 편안한 자세가 되면서 수행이 착착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증득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살자가 되는 거예요. 살자는 생활화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불광의 가르침이 구현되면 그것으로 우리는 이미 증득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큰 스님께서는 행을 통한 믿음, 그래서 그냥 나는 믿음이 올 때까지는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끝내 우리의 불법의 핵심에, 불광의 핵심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실천을 통해서 믿음을 증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실천을 통해서 내 알물 증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강경을 강의할 때도 사실은 지식보다는 실천을 더 중시합니다.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것만 가르치려고 예를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전혀 없으면 재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알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뭐 지식을 좀 전달하기도 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실천 위주예요. 실천할 수 있는 것, 그 부분을 우리가 완전하게 숙지한다면 저는 그것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지식에 해당하는 부분은 몰라도 된다라고 저는 늘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큰 스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을 통한 믿음, 실천을 통한 믿음이 중요하고
암도 마찬가지로 실천을 통해서 암 이해도 만들어 나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흡행자의 기도. 그럼 또 우리 큰스님께서 강조하신 것, 이렇게 호흡을 강조하실 때는 또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은 그것 자체로 우리는 자력 신행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는 연결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우리 큰스님께서는 사실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모든 것을 범사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불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 불광의 문제, 지금 현재 문제도 사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뭐 법적으로 풀어나가니 뭐 이야기하잖아요. 법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 또는 싸워서 이겨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는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큰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일종의 불사잖아요. 큰스님께서도 우리 불사를 시작하실 때, 불사를 시작하실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불사에 마음을 내시니까 바로 여기 뚝딱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두어 번 시도를 했다가 크게 실패하시기도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당신께서 아, 진정 이 불사를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무리인가 라고 생각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어느 날 그게 아니지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불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불사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기도에 충실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니까 일이 저절로 풀려나가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기도하든 마음으로 해야 된다.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법회도 교육도 또 다른 무엇도 다 기도하는 마음이어야 된다. 심지어는 재판까지도 저는 기도하는 마음이어야 된다. 기도하는 마음 속에는요 뭐가 있냐면 이것이 들어있어요. 이것도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올바른 일은 제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고 올바르지 않는 일은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도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발언하셨어요. 뭐 마찬가지요. 뭐 소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가 올바른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되기를 바라지는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 기도하는 마음이어야 된다. 특히 우리 불교와 관계된 것, 불광과 관련된 것은 반드시 저는 기도하는 마음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하는 마음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 기쁨과 감사해야 된다고 합니다. 기쁨. 기쁨은 불법을 만난 기쁨이에요. 부처님을 만난 기쁨, 불광을 만난 기쁨이에요. 감사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 감사도 바로 부처님을 만난 기쁨, 불법을 만난 감사, 불법을 만난 것에 대한 감사, 또 불광을 인연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학업성취 기도, 오늘부터 미시 기도는 하지 않네요. 그것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네요. 우리 학업성취 100일 기도 입제하면서 미시 기도를 하겠다라고 공지를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미시 기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중법회가 있는 날은, 대중법회가 있는 날은 대중법회에 함께 해주시라 라는 의미에서 미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일은 미시 기도가 있습니다. 내일은 실속 기도 입제인데 왜 대중 미시 기도가 있습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하실 수 있겠네요. 네, 대중법회를 이렇게 기준으로 삼았어요. 이런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스님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법회가 있고 자율적으로 참여해도 되는 법회가 있거든요. 근데 내일 실속 기도 입제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대중법회이긴 하지만 미시기도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시기도는 내일이 시작되네요. 내일 이제 우리 학업성취기도 입지하신 분들은 내일부터 열심히 미시기도 하셔서
꼭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 원하시는 바의 기초가 뭐다? 기쁨과 감사라는 거예요. 원하시는 바를 이루는 것의 기초가 이루기 위해서 그 기초를 닦아야 되는데 그 기초가 기쁨과 감사라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를 갖지 않고 그냥 내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호법행자의 기도법은 반야 바람 이래기 위한 기도법입니다. 실상의 긍정, 생명 본원의 긍정, 부처님의 무한 공덕장에 대한 무한한 신뢰입니다. 내 환경, 내 주변이 어둡다 하더라도 어둠을 마음에 두지 않고 내 가슴 속에 충만한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바람이를 염함으로써 기쁨을 내 가슴 속에 넘치게 합니다. 이렇게 될 때 밝은 등불을 켠 것처럼 내 앞이 밝아지고 내가 가는 길이 밝아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은 어떨 때 보면 막 결기가 느껴져요. 아, 이를 앙당 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얼굴에 환희가 넘쳐 흐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번 학업성취 기도가 반드시 성취되리라고 믿습니다. 호법행자에게 필수적인 것은 삼보에 대한 믿음, 우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강조하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호법행자의 기도는 큰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위없는 깨달음의 부처님, 무한공덕이 영원히 너울치는 막힘없는 창조의 법이 원래로 자기와 온 국토 위에 주어져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정리한다면요. 우리 큰 스님의 1985년도 5월 1일자 법문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이 믿음은 세 가지를 믿는 것이다. 큰 믿음은 세 가지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곧 부처님이다. 법불일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처님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처님이라고 할 때 부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안에 살아있다면 계시는 거잖아요. 혹자는 부처님이 모셔져 있으니까 부처님이 계시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큰스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계신 곳에는 어느 곳이나 다 가르침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부처님이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법불일체를 말씀하셨어요. 법불일체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형체도 없어요. 30 이상이 아닙니다. 30 이상이 아니고 어떤 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응? 부처님의 형, 부처님은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 부처님은 법 자체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굳건하게 믿는 것. 부처님 법, 부처님 가르침 자체가 부처님이다라고 믿는 것이라고 부처님, 우리 큰스님께서는 말씀하셨고요. 또한 중생의 생명이 모두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 생명이라는 걸 믿는 것. 두 번째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생명 그 어떤 존재라도 거기에는 다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이 들어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조금도 등한시하는 마음이 없어지겠죠? 모두를 부처님으로 대하게 되겠죠? 바로 그런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큰스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입니다. 큰 믿음입니다. 세 번째, 따라서 우리는 모두가 내 삶의 진정한 창조자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운이 안 좋아서 일이 안 됐다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운세를 보러 가기도 하죠. 운세를 보러 가가지고 어느 집에 갔더니 지금까지는 힘들었지만 앞으로 50대, 60대 이후에는 잘 풀린다더라 라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큰 스님께서는 그런 태도는
호보팽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내 삶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은 내가 개척한다, 내가 창조해 나간다 라는 자세여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창조자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굳건하게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불광호법행자입니다. 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고, 우리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 수험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미래가 걸려있는 것이지 그 친구의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주팔자에 실려 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뭐 하려고 열심히 공부해요? 사주팔자가 알려주는 대로 그냥 응? 거기서 살라는 대로 살면 되지. 응? 우리 실제로 그거 보는 사람도 그걸 제대로 믿지 않고 사실은 그냥 재미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응? 의지할 것이 없다 보니까 응? 그것에라도 의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제 호법행자가 되셨다면 호법행자는 바로 내 삶은 내가 창조해 나간다라고 생각하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자신의 삶을 창조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큰스님께서는 믿음의 삼보를 믿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 우리 오른쪽 맨 오른쪽 페이지 첫 번째 단락만 같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불자의 믿음은 삼보를 믿는 것입니다. 승가는 부처님의 법을 여실히 수행하는 스님들의 모임입니다. 근래에는 신도도 화합된 단체이기 때문에 승가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장이나 부처님의 경전을 읽어봐도 스님들의 화합된 집단이나 모임을 승가라고 하며 신도들을 승가나 승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모 교수가 어떤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기에 제가 많이 나무랐습니다. 그 교수에게 다음에 해명할 기회를 줄 테니 반드시 해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승가에 대한 우리 큰 스님의 생각은 아주 분명했다는 것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큰 스님은 재가자들을 상당히 중시했다, 그리고 재가자들과 함께 뭐 사찰을 운영해야 된다 뭐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승가에 대한 생각은 뚜렷했다는 것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부분은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승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이 우리 큰 스님은 불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승보를 믿지 않는 이 호법행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승가가 뭐 문제가 있을 때도 있죠. 뭐 부처님 시대에는 승가가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율장에 하나씩, 율에 조목이 하나씩 생겨났잖아요. 그랬죠? 그럴 때 그것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는 호법을 해나가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상당한 위기도 왔었어요. 우리 대받았다가 500명의 비구 스님들을 이끌고 따로 가서 독립을 했잖아요. 독립된 회상을 차렸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바로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처님 같은 도력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금방 해결할 수는 없지만 결국 무엇으로 해결해야 합니까? 정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큰 스님 가르침 안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큰 스님 가르침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큰 스님 가르침은 승가를 상당히 중시하는 사상이었고, 그러면 승가의 문제는 승가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가의 문제를 제가 할 때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제기해서 이런 부분은 좀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또는 승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달리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 귀의한 제자 중에 앙굴리말라가 있잖아요. 앙굴리말라는 몇 명을 살인했죠? 99명. 어떤 데는 999명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999명은 물리적으로 좀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99명이라고 생각하면 99명의 살인자, 99명이 개인이 99명을 살인한 사람, 어떤 특별한 뭐 폭발물을 쓰거나 그러지 않으면 희귀한 일이잖아요. 사실상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승가에 왔습니다. 부처님께 귀의했어요. 그때 빠세나데 왕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빠세나데 왕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부처님이시여, 여기에 앙굴리 말라가 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부처님께서 예, 그렇습니다. 앙굴리 말라를 저에게 데려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앙굴리 말라를 데려옵니다. 앙굴리 말라가 빠세나데 왕이 앞에 섰어요. 앞에 섰을 때 빠세나데 왕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냐?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는 따까실라에 사는 누구누구고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죠. 그렇지만 저는 지금 부처님 정법에 귀의해서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세나데 왕이 그분 하는 것을 보니까 여법한 수행자거든요. 여법한 수행자로서 부처님 회상에 있으니까 빠세나데 왕이 그냥 돌아갔어요. 실제로 실정법에 따르면 99명을 살인한 이는 체포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승가 안에 온 이는 부처님 승가에 맡깁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겁니다. 부처님 시대에는 그랬지만 바로 그러한 정신이 맞다는 거예요. 승가의 일원이 된 이는 승가의 판단에 맡긴다. 이게 진정한 불자의 자세입니다. 승부를 믿는 자세. 이 부분을 큰 스님께서 아주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셨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판단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판단으로 우리 승가의 일원들을 그냥 평가하고 그런 것 자체는 승부를 믿지 않는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요큰 스님께서는 불자는 반드시 오계를 지녀야 된다. 호흡행자는 오계를 지녀야 된다. 이건 너무나 기본이기 때문에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큰 스님께서는 오계의 근본 정신이 첫째는 자비요, 둘째는 정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비라는 것은 보면은 오계는 어떻게 됩니까?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업, 불음주잖아요. 그 중에서 살생하지 않는 마음 당연히 자비죠.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마음 이것도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망업,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남에게 고통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자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음은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욕망을 절제하고 자신을 제어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마음으로 정진하는 것이죠. 이건 정진에 해당합니다. 음주를 하게 되면 정신이 해롱해롱해지잖아요. 정신이 맑아지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맑게 하는 것 역시 정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기에는 가만히 보면 그 근본 정신이 바로 자비와 정진이라는 거예요. 오계를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오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계를 안 받으신 분 여기 몇 분 계신데요. 반드시 기본 교육 받으시고 오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호법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호법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야, 형제 여러분들은 호법발언을 하셨습니다. 불법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행함으로써 성취하고 행함으로써 기쁨이 생긴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바람일 행을 더욱 힘써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9월 4일날 법문에서 큰 스님께서 마무리하셨어요. 행함으로써 성취하고 행함으로써 기쁨이 생긴다. 이걸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중국 치익선 스님의 시 한 편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스님 말씀하고 꼭 같은 말씀이시에요.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법회본 마지막 부분에 있죠. 등불은 등불에 전하여 그 빛 다하지 않고 법과 법은 서로 전하여 생명도 다함이 없네. 중생계의 업이 다한다 해도
나의 이 생명의 빛은 다하지 않네. 우리 보현행자의 서원 서품에 보면 이것하고 거의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중생계의 업이 다한다 하더라도 나의 이 생명의 빛, 바로 호법행자의 발원, 그 발원한 그 공덕 광명의 빛은 다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호법 발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래서 부처님의 원을 실현시켜 드리는 것이 바로 호법 발원이다. 그리고 호법 발원에서는 무엇보다 무엇이 중요하다? 실천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호법행자의 기도는 감사와 기쁨과 감사, 바로 기본의 기쁨과 감사를 깔고 기도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기도는 큰 믿음에서 비롯된다. 큰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법불일체, 법과 불이 하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중생의 생명이 부처님의 무량 공덕 생명이라는 걸 믿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내 삶은 내가 창조해 나간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속에서 우리의 바로는 중생계의 업이 다한다 하더라도 그 생명의 빛은 영원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네, 감사합니다. 마반자 바라밀.